월드 노드를 그 월드 노드를 통한 그 HDRI 배경 그 주변에 이제 그 HDRI 맵을 써갖고 이제 베이킹 라이팅을 얻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되게 안쪽에 조명을 이렇게 주로 썬 포인트 이런 거 쓰지만은 주변에 HDRI 배경까지 넣어서 그것도 포함되게 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월드 노드에 보시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돼 있는데 자 보세요. 백그라운드에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텍처 그 뭐냐 이런 걸 한번 넣어 봅시다. 그 HDRI 이런 게쭉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걸 해서 이거 말고 이걸로 합시다. 그라스 돼 있는데 텍처를 넣을 때 여기 그냥 이미지 텍처를 넣지 마시고 여기 뭐냐 엔바이러먼트 텍처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컬러를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아까 여기에 쉐이더가 쉐이더인데 해보시면 백그라운드라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에미션 쉐이더랑 유사해요. 그건 똑같다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결이 됐죠?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됐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뭐냐 베이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다이렉트 라이팅 베이크.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요 지금 밑에 초록색 있으니까 그요 천장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초록색이 받고 밑에 부분이나 요 부분은 하늘색을 받잖아요. 근데 이 안쪽도 이렇게 안쪽들도 하늘색이 막 이렇게 받는다 말이죠. 그죠? 안 받아야 될 부분도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앞에서 빛이 오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면 저 앞쪽에서 뚫린 데서. 근데 앞쪽에서 뚫린 데는 맞는데 지금 보자면은 안쪽은 어두워지고 이런 데는 안쪽은 어두워져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요 밑에서 올라오는 잔디 색깔, 위에서 올라오는 파란 색깔들이 전부 균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이 월드 노드, 그러니까 월드 노드를 통해서 그 HDRI 맵을 쓸 수도 있지만은 그 EB 렌더의 그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할 때는 월드 노드를 쓰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거 월드 노드의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 들어온 거는 그냥 다 뚫고 들어와요. 다 뚫고 각자 그러니까 이 막힌 객체를 고려 그 하지 않고 그냥 객체마다 전부 그러니까 얘도 이 전부 이 HDRI 이미지로 받는 그 색상 조명 정보를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부분을 지금 밑에서 이렇게 초록색이 되는데 그러니까 초록색을 받는 게 이렇게 더 받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 안쪽에도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HDRI 이 월드 노드를 쓰지 마시고 이거는 0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월드 노드를 쓰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쓸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 그 스피어를 하나 꺼내었고 스피어를 이렇게 하나 꺼내었고 크기를 키워요. 가지고 전체 맵을 둘러 그 HDRI 맵처럼 전체 구 형태로 이렇게 어떤 씬을 덮어 씌워요. 만약에 어떤 그 인테리어 씬 같은 거 만들 때 창문 밖에 예를 들면은 배경 같은 그림을 넣으려면 그 플랜 같은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고 이런 HDRI 이미지를 넣으면 되니까 이런 구 형태를 넣으면 돼요. 구 형태를 넣고 뭐 Subdivide를 한번 해주었던지 이런 식으로 두고 그 월드 노드에서는 백그라운드 스트렝스를 그냥 이걸 0으로 만드세요. 그냥 시커멓게 만드세요. 이게 안 써요. 안 쓰는 이제 여기서 안 씁니다. 이제 여기서 안쓸 거고 자 여기서 오브젝트 노드로 가서 똑같이 얘 이제 재질을 할당해줘요. 엔바이러먼트 재질을 이제 할당해 주는데 메테리얼 아웃풋에 이제 쉐이더를 원래 기본에 있던 쉐이더는 지우고 에미션 쉐이더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텍처를 넣어서 텍처에는 아까 엔바이러먼트 텍처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줘요. 컬러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연결해 주고 똑같아요. 이제 연결하는 거는 베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크를 해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여기 왜 아무 변화가 없냐면은 지금 역시 이라디언스 볼륨에 보면은 그 여기 프로브란에 보면은 클리핑이라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프로브 있는 여기서 어디 미터까지 어디 거리까지 그 객체들의 어떤 이나 뭐 조명들의 정보를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돼 있는데 지금 40으로 돼 있죠.
지금 이 지금 엔바이러먼트 스피어의 엠베럴 스피어는 지금 그 크기가 지금 그 디멘션이 지금 400m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200인 거예요. 반지름이 저희가 200인 거예요. 지름이 이제 400. 그 거리가 좀 200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 지금 40m에는 지금 못 미친다 이런 거. 그럼 얘를 300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면은 이 엔바이러먼트 프로브는 얘 있는 거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베이크 뷰포트에선 꺼주고 베이크 쭉 해줍니다. 자, 이래 하면 자 됐죠? 그죠? 자, 아까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럼 그냥 방향성을 그러니까 이 차폐가 되니까 뒤에서 오는 건안 들어오고 앞에서 오는 것만 이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셨죠? 이쪽에 좀더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 어두워지는 것들도 있고 요런 부분,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죠. 뒤에가 이제 막히니까, 그죠? 자, 여기다가 저기 조명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조명 값을 한3 정도 좀 밝게 이렇게 좀 할게요. 그리고 베이커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너무 이제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선을 조명을 2로 혹은 1 그러면 이제 HDRI 색상과 그 태양의 어떤 이 조명과 같이 합쳐져서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됐죠. 물론 이제 주 태양의 어떤 밝은 빛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빛이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보면은 초록색도 묻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그림자 되는 부분들 요런 들 보면은 이렇게 빛을 닿지 않는 부분들 얘는 지금 빛을 튕겨서 올라가니까 위에는 이제 하얗면서도 초록빛도 받고 그리고 하늘색도 좀 묻어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혼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꺼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튕기고 올라가니까 이쪽보다 이 천장 쪽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조명이랑 이렇게 혼합이 되니까 아주 아주 좀 자연스러운 그런 인다이렉트 라이팅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월드 노드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구를 만들어서 얘를 에미션, 발광체 쉐이더로 해갖고 얘를 그 뭐냐 베이킹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선을 그래서 이 에미션 쉐이더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가 조명이라고 얘를 그 간주를 하고서는 이렇게 그것도 나가는 빛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약간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을 끄고 라이팅 캐시도 이제 끄고요. 저기 한 선을 객체를 하나 여기 복사를 해갖고 이 한번 구석에 쫙 떠볼게요. 아까 포인트 라이트를 뒀던 것처럼 얘도 그 재질을 그냥 초록색 에미션 쉐이드, 초록색 그 에미션 쉐이드를 둘게요. 그러면은 얘를 조명처럼 간주해서 그 마치 그 포인트 라이트처럼 간주해서 이제 얘를 난반사를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바이런먼트 스피어를 다 끌게요. 얘는 좀 렌더링이랑 이제 끌고 이제 암흑 천지에서 초록색 에미션 쉐이드, 그러니까 일반 프린시플드 쉐이드 말고 반드시 발광체 쉐이드에 에미션 쉐이드를 넣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걸면은 자 얘가 빛이 번져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어요. 보셨죠? 이런 식으로 얘가 조명이랑 간주하고 얘의 강도를 측정해 갖고
다시 한번 라이트 캐시 5로 높여서 한번 해볼까요? 더 강해졌죠? 얘를 조명이랑 간주하고 나온 빛의 강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난반사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빛이 나온다고 간주하고 이렇게 튕기는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좀 밝고 이쪽은 이제 어두워지죠. 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 스피어로 만든 다음에 그 주위를 이제 이런 스피어를 만드는 얘를 에미션 쉐이더로 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방향성과 이 객체의 어떤 빛이 나오는 거를 다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빛이 아무리 이렇게 와도 얘 지금 위에 막히니까 당연히 이 앞쪽 뚫린 대로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빛의 그 진로 방향과 일치시킬 수 있다 이래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준비된 스테이지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객체들 이렇게 있고 그 이라디언스 볼륨은 그 안에 공간에 배치된 조명, 그 당연히 조명의 빛 정보를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미션 쉐이더로 할당된 객체. 지금 얘네들은 지금 다른 조명과 달리 그냥 자체적으로 그 쉐이드 할당된 그냥 에미션 발광 쉐이더거든요. 근데 인다이렉트 라이팅은 얘네들도 이제 얘네들의 강도도 계산을 해갖고 이 공간에 그 난반사를 이제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세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뭐 주황색, 그뭐 초록색,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명들을 지금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검은색 영역으로 지금 다이렉트 조명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다이렉트 베이킹을 가면은 난반사된 조명들이 서로 이제 이 공간에 이제 배치가 될 겁니다. 그 이라디언스 볼륨은 그 공간에 딱 안쪽에 맞게 이렇게 두도록 이제 하는 게 좋고요. 이걸 이제 늘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점점 올려서 나중에 최종 단계 때 이제 두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그 이라디언스 볼륨은 야외에서 쓰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그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가 좀그 힘들어서. 왜냐하면 넓은 범위를 필요한 디테일만큼 하려면 레졸루션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라디언스 볼륨은 일단 실내 배경 같은데, 특히 인테리어 같은데 방 하나 크기, 뭐집 하나 크기 안에 넣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예를 들자면 그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하고 이런 좀 필요한 부분에는 좀더 작은 걸 하나 더 배치해서 세밀한 걸 배치해서 이렇게 베이킹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거를 베이크 한번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계산을 쭉 하죠. 이때 이제 이렇게 지금 좀 공간이 좀 크고 지금 프로브가 지금 여러 개를 깔려갖고 지금 10, 14니까 100개, 400개가 지금 공간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아주 예쁘게 잘 되고 있죠, 지금. 조명 정보들 전부 다 계산해서 지금 나오는 빛의 정보를 이 지금 큐 프로브, 이거 이제 프로브라 해요. 프로브에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공간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끄고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지금 흰 조명. 조명 한번 꺼볼게요. 조명을 이제 꺼보고. 지금 이제 순수한 객체. 에미션 객체와 이런, 요것만 놔뒀어요. 지금 아까 흰 조명 있을 때 부분에. 흰 조명이 있을 때 이제 그 자국이 남죠. 그 다음에 에미션 파란색 쉐이더, 그 다음에 밑에 이게 핑크빛 조명,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에미션 쉐이더 쭉 있죠. 만약 얘를 더 크게 한다면 이게 더 커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노란색, 주황색 불빛이 있지만은 여기 가로막히니까 이쪽에는 이제 이 초록색 넘어가고 그렇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얘네들의 어떤 빛의 정보가 있지만은 이걸 좀더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앰비언트 콜루전을 이제 켜줘요. 그 앰비언트 콜루전을 주면은 좀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깊이감이 확 들어가요. 차폐 그림자라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객체 사이가 좀더 어두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떼게 되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객체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걸 계산해 갖고 그 사이를 좀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이 좀더 이렇게 더 엣지 있는 부분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이걸 끄게 되면은 좀 약간 약간 밋밋한 평평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옵션 바운스 어프록시메이션은 뭐냐면은 이거를 끄게 되면은 그냥 균일하게 어떤 전부 객체 사이사이에 전부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생기거든. 근데 이걸 키게 되면 약간의 빛의 방향을 고려해갖고 예를 들면은 이런 데는 지금 빛이 오기니까 여기보다는 그래도 덜 어두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키게 되면 그걸 약간 고려를 해갖고 빛이 오는 방향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보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껐을 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주게 되면 이제 조명의 어떤 그 뭐냐 인다이렉트 라이팅 난반사도 들어가면서 어두운 부분도 이제 좀더 생기고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 첨가가 돼갖고 이제 좀더 이제 깊이감이 있는 그런 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예쁜 그 조명 씬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 그 라이팅 앤 렌더링 EV 라이팅 앤 렌더링 그 강좌 두 번째 강좌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는 이제 조명의 또 다른 그 우리 친구인 라이트 프로브의 그 리플렉션 큐브 맵과 그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이거 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조명 설명을 보고 또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이제 보면은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랐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